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그 위치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여기는 멀리 섰습니다. 그렇죠? 우리 2부 세미나 맨 첫 시간에 배웠던 문둥병자는 멀리 서서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했습니다. 뭐라고 간구했어요? 원하신다면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간구했을 때 예수님 저 좀 깨끗하게 저 좀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원하신다면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뭐예요? 혹시 원하시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예요. 그건 솔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꼭 낫게 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정쩡 사랑하니까 자기 문둥병을 치유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고려해서 원하신다면 해줄 수도 있고 치유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그 말은 그런데 여기서는 그 문둥병자 한 명도 아니고 열 명이 예수를 만났는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제사장 그래 너희들 제사장으로 가 제사장한테 가봐. 그래서 너희 몸을 보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낫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제사장한테 문둥병이 나왔을 때는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아야 돼. 그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에는 의사라는 직계가 없었어. 누가 의사야? 제사장이 의사요, 목사였습니다. 사실 의사, 목사는 하나라야 돼요. 이게 묘하게 돼가지고, 이 직업이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분리되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지금 현재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생물학적인 어떤 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몸에 대한 것도 어떻게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즉 생기를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 사람 몸을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하고 몸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 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소니가 만든 이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삼성에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모든 기계는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어. 우리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 만들었어요. 근데 의사가 고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사람이라는 몸을 만들었어. 몸도 하나님 만든 겁니다. 요즘은 마치 몸하고 하나님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렸어.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몸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몸도 하나님이 고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분은 몸도 마음도 어떻게 다 보살피는. 왜? 몸하고 마음하고, 즉 유전자하고 마음하고 하나예요, 아니에요? 하나예요. 여러분 뉴스타트 오시면 유전자는, 즉 몸은, 유전자란 것은 세포를 뜻하고 세포는 몸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마음 속에 있는 뜻에 반응한다. 예, 이게 하나야.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이 온 이유는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고,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는 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심하게 미워하게 하고, 화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래서 유전자를 다 꺾어버리고, 변질시키고, 그러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회복시켜야 되고, 마음의 문제를 회복시키려면 영의 문제를 해결시켜야 돼. 그래서 보세요.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뭐예요? 몸을 보이라. 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은, 너희 낳았으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 그 제사장한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단을 쫙 해보고, 낳았다. 그래서 낳았다는 증명서를 제사장이 써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은 사회 복귀를 할 수 있어. 이 사람, 문둥병자들은 사회로부터 어떻게 돼 있는 상태예요? 격리돼 있는 상태. 그거를 누가 했다고? 제사장이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는 의사라는 존재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아닌 데는 의사가 있었어. 그 의사가, 누가 의사가, 의사 노릇을 했어요? 무당, 주술사. 그 사람들이 뭐 가지고 치료했어? 약초, 말씀으로 치료, 몰라. 이스라엘에서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몸을 치유하는 의사. 그거 다 뭐로 치유해? 말씀으로, 생기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낫다라는 거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치유 증수를 받아서 사회로 복귀해서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저희가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조건 있어요, 없어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자꾸 이제 여러분이 병 나면 교인들이 찾아와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 그래. 그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줄 테니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회개라는 거 이런 거 없어도 괜찮아. 먼저 어떻게 조건 없이 낫게 해주면 진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회개하게 돼. 이게 이제 진짜 회개야. 그래서 이 회개를 조건으로 해서 치유해 주신다.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나오나. 모든.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만난 그 문둥병 환자,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해 주실 수 있다. 라고 말한 환자에게 예수님이, 자, 회개부터 해.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완전히 그게 세뇌되어 있으니까 성경에는 회개를 조건으로 고쳐준 일이 없어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세뇌가 돼버렸어, 조건적으로. 이런 세뇌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아, 뭐 하는 게 많아.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하고 전혀 달라. 이 문둥병 환자는 다 찾아와서 꿇어 안고 와서 꿇어 안고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문둥병 환자를 진짜로 치유해 주시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런 예수님 보고 혹시 원하지 않으시면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뭐예요? 무시하는 행위야. 네. 대충 이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자, 어떤 부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아들이 생겼는데 이 아들을 특별히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도 보내지만 특별히 좋은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같이 살게 하면서 예절 교육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해서 아주 착하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돈을 들여서 그런. 요즘 가정교사라면 뭐 공부만 가르치잖아. 그런데 아주 이거는 그냥 같이 살게 하면서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러나 가정교사가 아니고 뭐라 그러면 좋겠어요. 뭐 하여튼 가정교사보다 훨씬 더 높은 스승이라고 그럽시다. 스승 그래야 좀 권위가 있겠네. 그 스승을 데려다가 교육을 잘 시키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얘가 독감에 걸렸어. 그래서 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근데 이제 스승님은 급한 볼일이라서 어디 나갔고, 아버지가 집에 이제 오니까, 아, 얘가 막 열이 펄펄 나고,
아파서 쑤시고 해서 꽁꽁대고 낑낑대고 있어.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버님, 직장에서 힘 많이 드셨죠. 혹시 원하신다면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실 수 있습니다. 왜 아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착하다고 스승님이 가르친 거예요. 이제 그런 교육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렇게 그거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배우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뭐예요? 예, 네, 모르게 돼버리고 뭐를 지키는 것만 중요해. 예적, 예법. 이렇게 돼버려요. 형식이 중요해지지, 그 마음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날아가 버린다. 지금, 특히 우리 동양사회에서는 특히 그런 식으로, 그 어려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도 잘 몰라요. 특히, 어디에서 태어나면, 궁에서 태어나면, 세자들, 그쵸? 왕자들. 사랑받아, 안 받아? 유모, 엄마, 저도 못 먹어. 참, 불행한 일들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누가 받아? 쌍놈 자식들이 받아요. 그래서, 사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도 뭐라 그래야 돼? 아빠, 나 죽겠단 말이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어리광을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화를 내도 괜찮은 분. 이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면, 아, 예법, 예법이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진정한 예배는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성전에서 꼭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도 좋다.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한다. 우물가에서도. 뭐, 옷 새로 갈아입어도 되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본다면, 그런 형식이 좀 필요하기는 한데, 그 형식이 더 중요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결국, 교인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나, 우리들과 다른, 우리들과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가 같은 종류의 관계라고 오해하게 돼.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 참 좋다 하고 느낀 게인데 이제 누가 물어본 거야 목사님. 화장실에서 똥 누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똥 누면서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야, 사실은. 그런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끝내주는 대답이에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그리고 또 뭐요?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항상 속에, 영원히 하고 항상 속에, 화장실을 빠져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신앙을 예절로 생각하는
그런 병폐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정말로 고쳐주고 싶으신데, 그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뭐라고 그래야 이 녀석이? 원하신다면 해 주실 수도 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서? 예수님이 민망하게 됐죠. 저 단어가, 이제 뭐, 불쌍히 여겨서라고 또 번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compassion, with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민망히 여기사라는 번역, 끝내주는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참, 저라도, 제가 그, 6살짜리 그 예절 교육을 잘 받은 아들이, 아버지, 피곤하시지 않으시다면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주실 수도 있고, 피곤하시면 그냥 쉬세요. 예, 이 새끼야. 폼 잡지 마, 이 새끼야. 그 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면 똥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망히 여기시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손을 내밀어 안 해도 될 걸 합니다. 왜? 이 문둥병 환자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고쳐주고 싶은지를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뭐요? 손을 댄다. 나 너 이만큼 사랑해. 너 알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너를 만지면 뭐요?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런데 나 그런 율법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이렇게 너를 만질 만큼 사랑한단다. 이제 이게 그래서 그게 은혜야. 그 사랑, 그 은혜는 율법이 완성케 되는 것을 여기서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여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얘기하라 그래. 이 환자는 왜 엄히 경계하여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 주셨다. 병 낫게 해 주시더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어떻게 낫게 해 주시더라?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분은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더라. 이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병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상관없어. 뭐만 나면 돼? 병만 나면 돼 하고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땐 예수님이 그 병만 나봐야 아무 뭐예요? 소용이 없어.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피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없고, 병 낫는 거. 그래서 이 환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환자를 치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는 아직도 병은 낫지만,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왜? 얘기해봐야 그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으로만 소개할 뿐이지.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의 깨끗해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증거를 하려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레위기, 문둥병이 나왔을 때,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가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모세율법입니다.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된 날, 치유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다. 규례, 율법 다 같은 말입니다.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그 문둥병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이때 문둥병 환처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깨끗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자, 산새 두 마리에다가 그다음에 뭐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라. 이건 뭐 누구나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돈 안 드는 거예요. 왜? 문둥병자들은 가난하니까, 이 희생제물을 무슨 새로도, 보통 사람들은 이거는 양이라야 돼. 양, 염소 이런 거. 근데 문둥병 환자에게는 뭐예요? 산새 두 마리. 또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살아있는 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처음 새는 죽었죠. 피 흘리고.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아라. 자, 산새 두 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죽이면 이제 피를,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요. 피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우슬초 해서 피를 찍어서, 그 문둥병 환자한테 정하다. 이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산새 두 마리는 뭐예요?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뭐예요? 죽어요. 피를 흘리고 죽고, 그 피를 뿌려. 오늘 병 환자에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이 가니까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어떻게 하냐 하면 홍색 실을 새 다리에 매요. 매고 그 다음에 하늘로 어떻게 날려보내요. 하늘로 날려보내는 건 무엇을 뜻할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시는 것을 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정하다. 그러니까 네가 문둥병을 병이 낫게 된 것은 네 죄로 말미암아 네가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 죄로 네가 문둥병으로 죽어야 될 죽음을 이 산새 즉 희생제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너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죽을 때 흘린 그 피로 너는 깨끗해진 것이다를 상징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우시면 바로요 모세 율법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 피로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흘리신 그 피, 생기, 생명으로 우리는 다시 살고 나중에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약식 제사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문둥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서 에게 가서 그걸 해라. 그거를 하면서 뭐를 깨달으라는 말입니까? 그 죽은 피 흘려서 죽은 산새가 바로 나다. 그 피 때문에 너는 깨끗하게 문둥병이 치유되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는 그런 사랑이야.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 없어? 아무 조건 없어. 그러니 내 사랑을 제사장한테 가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제사장이 그걸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이란 게 참 중요한 직분인데 문제는 그 당시 제사장들도 그 산새, 피 흘리고 죽은 산새, 피 흘리고 죽는 어린 양, 양이 바로 저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게 문제죠. 그리고 자꾸 무슨 얘기만 해. 앞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너의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그 제사를 드려. 그리고 나서 네가 깨닫는 게 있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하셨다. 자,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그냥 제사장한테도 안 갔던 것 같아. 그렇죠? 이 일을 와, 막 퍼뜨리니까 와, 그 예수 있잖아. 예수가 내 문둥병 고쳐줘서 세상에. 예. 병 고친 것만 막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는 거 선전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야 뭐예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지를 못했다. 왜? 동네에 나타나면 막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병났기만 다 기다려. 뉴스타트를 해봐도 제가 아무리 생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고 그래도 병 낫는 부분만 탁 들으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그래도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제일 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천천히 모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기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제 모세는 율법을 줬지만 자기는 이 은혜와 진리를 하늘에서 직접 가지고 오셔서 모세의 부족했던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 이거를 가르치고 싶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막 이제는 막 환자들만 우글우글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잔잔하게 해도 막 듣지도 않고 언제부터 병 고칠까? 이래서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뭐요? 방해가 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요 문둥병자 10명이 어떻게 서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대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사실은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는 저 예수가 문둥병을 고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렇게 막 정말로 막 그래 하고 믿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 오늘? 문둥병자 많이 고치셨다면서요? 우리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하고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라는 분위기야. 아시겠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다 아무 조건 없이 그 10명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9명은 나왔네 이러고 아까 믿음 없는 마가복음 1장의 문둥병사처럼 우와 났어 뭐 제사장한테 갈 필요도 없어 와 이야 그 대박인데 오늘 채수 좋은데 그리고 그걸로서 병 낫는 걸로서 끝나버려. 근데 그 중에 한 문둥병 환자만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어떻게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 나았다고 예수님께 돌아왔어. 왜 9명은 아마 유대인 문둥병 환자였던 모양이에요. 이 돌아온 이 사람만 사마리아인 문둥병이야. 이거는 무슨 뜻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사마리아인만 돌아온. 9명의 문둥병 유대인 문둥병 환자들은 낫네 이러고 왔는데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왜 왔을까? 그 당시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다, 유대인들이. 자, 사마리아인들은 건강할지라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 거기다가 문둥병자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나본 그 여자와 같은 종류야. 사마리아 여자라고만 해도 그건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 거기다가 뭐예요? 죽일련 스타 장녀야. 그 사람만 예수를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란 나는 가만 없어.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야만 나는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적 사랑이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되는 것이 절실했어.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같은 거예요. 건강해도 사마리아인은 인간 취급을 못 받지만,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죄가 많아서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사마리아인에다가 뭐요? 거기다가 또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문둥병에 걸렸다고. 그러니 그 사람은 희망이 있어 없어. 그 사마리아 장녀처럼 꼭 같은 입장이야. 그래서 아마 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했지만,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아마 다른 아홉 명은 유대인들이니까 혹시 저 예수가 낫게 해줄지도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뭐요? 사마리아인에다가 하나님께 또 더 저주를 받은 자니까 자기는 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 낫다고. 그러니 그 순간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무엇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사마리아인도 상관 뭐요? 없고, 문둥병자일지라도 상관 없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만 왔다요. 그래서 예수께서 묻습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그렇죠. 열 명이 다 왔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 이방인, 이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하였나라. 여기 나오는 구원이라는 말과 병이 낫다는 말의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홉 명은 병만 낫고 구원은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아, 이 사마리아인 병자,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로 주시는, 아무 자격도 없는 그런 자기 같은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에게 일지라도 선물을 주시는 그 구원은 선물이야. 선물은 조건 없이 주셔야 돼.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그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 하나님은 조건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야. 단순히 병이 낫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예. 참, 멋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래서 병 낫는 것은 그렇게 꼭 미점이 꼭 있어야 낫는 것도 아니, 하나님은 병 낫기를, 병 낫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여러분이 환자로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뭐예요? 병 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시겠죠?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혹시라도 믿음이 별로일지라도,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병나음을 받으면, 무조건적 사랑은 정말 좋구나, 감사하구나, 그거를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진짜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기가 넘치게, 그리고 결국에는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